제가 또 단도직입 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복식을 받으려고 라고 했는데 그래도 공교롭게 아침에 선수는 없지만 제가 또 세 명이 있잖아요. 자, 이상대 프로님 복식한다면 자, 최혜미, 김예은, 나수미 하나, 둘, 셋! 네, 제가 오늘 이상대 교수님께 당구를 잘 배웠는데요.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웰컴 당구 아카데미를 맡고 계시는 뭐 실습 조교님, 또 학생분들, 또 조교분들 많으신데 제가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웰빙 피니스의 이상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웰빙 피니스의 최혜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웰빙 피니스의 김예은입니다. 일단 이 선수분들의 비시즌과 시즌 때 일상이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.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틀린 건 없는데요. 그냥 똑같나요? 시즌이나 비시즌이나? 근데 이제 비시즌 때는 그래도 좀 운동을 조금 더 해요. 운동을 더 해요? 쉬는 게 아니라? 연습 시간보다는 네. 조금 그걸 좀 더 늘리고 시즌 때는 연습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네, 최혜미 프로님이요? 저도 같은 그냥 일상은 하는데 시합 전이 되면 한 일주일 전에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편이에요. 연습을 좀 더 한다든지. 정말 일상이 정말 재미가 없네요. 좀 놀고 거기 낮잠도 좀 자고 늦잠도 자고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김예은 프로님 재밌어요? 아니면 본인의 일상도 마찬가지인가요? 전 비시즌 때 너무 바빠요. 여행도 가야 되고요. 근데 이게 인간적이지. 잡고리도 뽑아야 되거든요. 너무 바쁜데요 저는. 자,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? 어떻게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시겠어요? 아니면 여기서 끝내시겠어요? 이제 비시즌 때 술도 한 잔. 맞아, 이거죠. 그렇죠. 자, 우리 최혜미 프로님. 자, 저는 똑같아요. 자,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최혜미 프로님의 그 내재되어 있는 뭔가를 끄집어 내도록 하겠습니다. 미공. 어쨌든 지금 미공 얘기가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최혜미 프로님이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셨잖아요. 근데 네. 그 별명이 미공, 일명 미치광이 공주의 줄임말이더라고요. 왜 미공인가요?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가끔 미쳐있다고 할 때가 있어서 진짜 진정한 미친 게 본인은 모르고 남들이 아는 거. 네. 김예은 프로님 봤을 때 약간 조금 남들과 달라 했던 행동들이 있나요 혹시? 윙크라든 그 유명한 윙크 사건. 그 윙크 사건과 그리고 눈에 흐르는 묘한 광신. 맑은 눈의 광인. 광기가 있어요. 자, 어쨌든 이제 웰빙 피닉스 선수분들이 구성이 좀 올 시즌 달라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안 친한 관계도 있겠지만 선수분들과의 관계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. 먼저 이상대 프로님, 친분이 좀 어떤가요? 선수들하고. 다 친해요? 이런 거 재미없어요. 안 나올 것 같아요. 재미없어요. 안 나올 것 재미없어요. 제가 아직 비롤 선수하고는 대화를 안 해봤어요. 왜냐면 말이 안 통해. 말이 안 통해서 비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. 그 망고 공약 있잖아요. 바디랭귀지. 아, 배고파. 그것도 안 되더라고. 그것도 안 돼요. 예은이는 그래도 연맹 생활 할 때부터 그걸도 알고는 있어가지고. 그리고 혜미 저도 좀 몇 번 본 사이 그냥. 몇 번 본 사이. 대화를 진짜 몇 번 안 해본 사이. 그러니까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신 분은 도대체 누군가요? 저 여기 지금 없는 김인권. 김인권 프로님 워낙 친분이 좋다 오시기로. 그렇죠. 아이고. 김인권 프로님 빼고는 다 그냥 대면 한 걸로. 네. 사실 최현미 프로님도 작년하고 좀 팀이 달라졌잖아요. 그래서 네. 좀 새로운 팀에 왔을 때 누가 제일 반겨주고 또 이분하고는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. 예은 선수가 이제 제일 많이 거리가 반겨주고. 있다? 네. 제일 많이 반겨주고 다음에 이제 비룰도 따로 비룰도 거리가 네, 연락을 줘서 이제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한다 이렇게. 그러면 약간 좀 이분하고는 아직 거리감이 좀 있다. 어떡해. 내 사이에 앉을까. 여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네요. 오늘 그러니까 한두 번째 본 거네요. 그쵸? 그리고 한 다섯 번?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다섯 번 본 사이.
그 정도면 저랑 이상대 프로님하고 관계는 마찬가지네요. 뭐. 네, 어쨌든 또 우리 김유호 프로님은 사실 뭐 웰뱅 피닉스의 터줏 대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뭐 왜 두루두루 다 친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사이가 좀 어떻나요? 나침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안아가지고 예, 좀 친분이 있어요. 어떻게 알았어요? 한일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우승을 하면서 네, 일본에도 한번 초청 경기를 가게 됐는데 언니가 다 이렇게 투어 시켜주고 가이드 해주셨거든요. 언니가 한국어도 잘하시고 네, 잘하시더라고요. 네, 소통이 너무 편해서 네, 저는 나침이 언니랑 또 가깝게 지내는 타입. 그렇군요. 그러면 이렇게 친분이 다 두루두루 원만한 김민호 프로님도 아직 조금 좀 거리가 있다 하는 팀원이 있다면? 저는 사실 여긴가요? 근데요? 여긴가요? 근데 저는 사실 상대편이 제일 좋아해요.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죠? 아니. 이쪽에서 거리를 두고 계시네요. 아니요. 모든 쪽에 다 벽을 이렇게 치고 계시네요. 저는 어떻게든 상대 프로님한테 복식 픽 받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. 여기서 제가 또 단도직입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복식을 픽 받으려고라고 했는데 네. 그래도 공교롭게 나침이 선수는 없지만 여자분 네. 세 명 있잖아요. 자 이상대 프로님 복식한다면 자 최혜미, 김예은, 나침이 하나, 둘, 셋. 예은이 해야죠. 아니 먼저 그걸 했는데. 오. 저 서운할 뻔했어요. 오. 좋습니다. 자 이번 시즌 내에도 김예은 프로님과 이상대 프로님의 호흡을 저희가 볼 수 있을지 기대되고요. 자 경기 때랑 또 평소 성격이 조금 다른 선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저는 약간 근데 말은 안 통하는데 비롤 선수가 그런 것 같아요. 당구 칠 때는 너무 진지하고 너무 열심히고 하는데 평상시 보면 되게 개구쟁이 같아요. 웰뱅 파이팅! 아 맞아요. 선수분들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. 웃으면서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. 그럼 최현미 프로님은 와서 보니까 어때요? 실제 성격이랑 경기 때랑 다른 김인곤 프로님. 김인곤 프로님? 맞아요. 이게 좀 장난기가 많으세요. 시합 때는 정말 날카로운 눈빛이고 이제 좀 진지하신 면이 엄청 크신데 네. 평소에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눈웃음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그런 장난도 이렇게 쳐주시고. 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저희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최혜미 프로님 PD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흑역사가 그렇게 많다고. 아. 그래서 어떤 흑역사가 숨어있나요? 이게 좀 이렇게 촬영을 몇 번 했는데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좀 항상 좀 뭔가 항상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. 아 뭔가 좀 후회스러운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는. 그니까 보니까 막 할리퀸 분장도 하시고 막 제로투 치시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끼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화장도 또 예은 프로가 네 제가 메이크업 해드렸어요. 할리퀸 메이크업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? 아 마음에는 들었는데 이제 사진은 막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제 자신이 죄송해요 언니. 왜요? 아니 이렇게... 재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때 찍을 때 되게 많이 부끄러워하셨어요. 그럼 우리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기 제로투를 지금 여기 이 웰컴 스포츠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되게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셨더라고요. 어떻게 제로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? 제로투 지금 음악 준비되어 있죠? 네 음악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? 네. 자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. 자 그리고 김유호 프로님 아 2021 LPGA 최연소 우승 타이틀을 또 거머쥐었습니다. 이 웰뱅 피닉스란 팀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셨는지 궁금해요. 전 좀 묵직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. 저쪽으로 보시면서